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김연경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우는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요.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습은 다 하셨나요? 선생님이요. EBS 사이트에 가면 자료실에 여러분의 교재를 올려놨어요. 여러분은 선생님 수업을 받기 전에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습을 하고 그 다음 선생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내용 보시죠. 첫 번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만치 않아요. 계산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요. 식을 적을 수 있죠. 그 식을 적었으면 우리는 단순한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림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원기둥의 겉넓이예요. 겉에 있는 것의 넓이죠. 저번 시간에는요.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원이 나오고요. 뭔가 이렇게 둥근 면이 나오죠.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 알면요. 계산하는 과정, 단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부터. 자, 동그라미. 원, 그쵸?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원기둥을 펼쳐놓은 전개도가 되죠. 그러면요. 그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겉에 있는 넓이니까 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를요. 다 그냥 더하면 됩니다. 구해서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서는요.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밑면이 무엇인가요? 밑에 있는 면인가요? 아니죠. 헷갈리는 친구들 안 돼요. 이 아래쪽에, 위쪽에 있는 두 개 모두,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 거 모두 밑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죠. 이 둘 다 밑면인데 그중에 하나만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넓이만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서로 같죠? 이거 하나의 넓이만 우선 구해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되죠. 여러분에게 이런 단순 계산은 맡기도록 할게요. 12.56이 나와요. 12.56.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아, 이 하나의 넓이는 한 밑면의 넓이는 12.56 제곱센티미터다. 단위를 생략하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우리 밑면의 넓이 구했어요. 이거랑 이건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아, 여기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옆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옆면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직사각형 부분인데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죠. 세로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가로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원의 원주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가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건 전개도니까 원기둥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자, 뺑 돌아서 한다면 아, 그렇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붙게 되네요. 길이가 같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가로 부분을 구하려면요. 이 원의 원주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지름의 약 3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3.14.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름이 나와 있지 않고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다라고 하면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3.14. 그래서요. 이것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옆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것을 하면 되죠. 이거 그대로 위에다 쓸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14. 여기까지가 가로의 길이군요. 이 뒤에 있는 3은 뭐예요? 세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37.68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37.68도 한번 여기 옆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옆면의 넓이는 37.68제곱센티미터인데요. 단위는 생략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마지막 3번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를 모두 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56제곱센티미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 37.68제곱센티미터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곱하기 2가 되어 있네요. 12.56을 두 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원의 넓이가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이것을 쓰면 되죠. 37.68을 쓰면 됩니다. 자, 단순 계산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계산을 하면요. 62.8이 나와요. 62.8. 그리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원기둥의 겉넓이 어떻게 구하냐.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옆쪽에 있는 거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용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겉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죠. 태준이가 이런 전개도를 이용해서요. 저금통을 만들기로 했대요. 아, 이것을 이용해서 저금통을 만든대요. 근데 밑면에는 검정색 종이를, 옆면에는 파랑색 종이를 붙이려고 한대요. 필요한 색종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검정색 종이 밑면이래요. 여기 모두 밑면입니다. 검정색. 그 다음 옆면 파랑색 종이.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얼마만큼 색종이가 필요한가 1번부터 다음 화면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종이는요. 밑면이라고 했어요. 밑면에 붙인대요. 여기 부분에 붙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의